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분을 아세요? 이분이 전기의 아주 상상초월적인 실험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실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 코일 전기 실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테슬라 코일 실험이 무엇이냐? 바로 공기 중에 전기를 방출해서 전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한 번씩 천둥, 번개가 바짝천창 치잖아요. 그 번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허팝이 손을 댔다면 초거대 사이즈로 판을 벌리잖아요. 근데 이건 또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작은 사이즈로 한번 실험해 보고 이게 가능하면 다음에 진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 큰 사이즈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테슬라 코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작은 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빨간 색깔, 이게 코일이에요. 전선 같은 거. 그래서 여기 USB 케이블을 여기 외장 배터리에 꽂으면 전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케이블 타고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빨간색 코일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데 보시는 바가 아주 촘촘히 감겨 있어요. 이거 다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슬을 들면 요 선이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크고 강력해지면은 진짜 우리가 하늘에 보면 번개 자자장 치잖아요. 그것처럼 번개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고 대신에 이런 전등 같은 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가면은 공기 중에서 전기를 받아서 여기서 불이 나요. 지금부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스테리 채널 같은 거 보면은 테슬라 코일 순간이동 실험을 옛날에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실험이에요. 이 코일을 엄청 큰 사이즈로 엄청 대량으로 감아놓고 거기에 엄청난 전기를 뿜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던 배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여기 다시 막 나타나고, 이 실험이 바로 테슬라 코일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 채널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미국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협박 생각에는 약간 허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미스테리적인 부분을 뿜어낼 정도의 어마무시한 실험, 순간이동을 일으킬지도 모를 그 전기의 힘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USB 케이블을 외장 배터리에 꼽아서 전기가 흐르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기가 흘러서 여기 빛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보라색깔 불빛 보이시죠? 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외장 배터리에서 전기가 흘러서 케이블 따라서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전기가 공기 중에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손을 가져가도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여기에 이 전등을 가지고 가면 아따가 방금 여기 모르고 부딪혔는데 여기 엄청 따가워.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오! 방금 불 붙었어. 잠시만, 이거 맨손으로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나무젓가락을 이용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꼭 장갑을 껴야 됩니다. 고무장갑 아시겠죠? 자, 불이 붙을 것이냐 안 붙을 것이냐. 안 되는데? 오! 불 붙었다! 우와,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깜짝깜짝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여기 동그라미 구슬에 이게 딱 달라붙어야지 불이 나요. 그리고 이걸 떼면은 안 나. 뭐야?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맞죠? 이게 공기 중에 전기가 흘러야 돼요. 공기 중으로 전기를 이동시켜야지 나중에 타임머신 순간이동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슬라 코일 초거대 번개치는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잠시 허팝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냈어 여러분들. 원리를 알아냈어요.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안 됐던 겁니다. 이거를 쇠구슬에 닿으면 불이 나요. 그런데 닿지 않고 공기 중에 전기를 방출시켜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납니다. 왜 안 나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 있는 쇠구슬에 닿으면 당연히 불이 나요. 그러나 테슬라 코일이 뭐겠습니까? 전기를 공기 중에 뿜어져 나와서 전기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닿지 않았어요. 안 닿았어, 안 닿았어. 맞죠? 테슬라 코일에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불이 나요. 이것이 바로 테슬라 코일입니다. 실험 성공! 성공, 성공!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솔직히 이건 너무 작았어. 그래서 이번에 허팝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등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전등을 반짝반짝 빛나게 불을 켤 수 있을지 없을지 실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테슬라 코일이 공기 중에 전기를 순간이동시켜서 여기 있는 전등을 켤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자, 와 이거 떨리는데? 이게 켜지려나? 전등이 너무 커서. 오! 켜졌다, 켜졌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대박, 대박 사건! 근데 웃긴 거는 전체가 켜진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전등만 켜졌어요,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점 가까이 갑니다. 오! 지금 켜졌어요. 맞죠? 지금 이거 테슬라 코일에 닿지 않았는데 공기 중에 전기를 이어받아서 지금 전기가 지금 전등을 켜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멀리 가면 꺼져요. 또 가까이 가니까 오! 켜졌다, 켜졌다. 신기해요, 지금. 여기 있는 전등 밑에 부분에는 아무런 것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 신기하다. 완전 신기해. 오! 오, 대박, 켜졌다, 켜졌어. 요 정도 이렇게 지금 전기가 찌릿찌릿찌릿찌릿 흐르고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자, 지금 약간 전기 방어막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다. 우와. 우와, 신기해. 오. 켜져라! 꺼져라! 켜져라! 꺼져라! 오. 저는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전기가 이쪽에 끝부분에 닿아서 불이 켜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등 이쪽을 딱 가지고 가야지 바로 켜져요. 우와. 짱 신기해요. 오, 오늘은 허팝이 전기를 공기 중에 순간이동시키는 실험, 테슬라 코일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대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개가 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전등을 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번개 사이즈를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만들기 다음에 기대해주세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테슬라 코일 실험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허퍼포 안녕!